제234회 2012년 2시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충정자치복수관 조례안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첫자 5쪽입니다. 세원관리과소관 2010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 징수법 및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결손 처분이 정유 보류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공고에 따라 세입 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한 세입 징수 포상금 공적 심의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3조 및 별지 제3호 소식상의 결선 처분을 정리 보류로 정비하였으며 세입 징수 공적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안 제5조의 2, 안 제5조의 3에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조례안 책자 7쪽에서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눠드린 회계과 소관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건입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2 화장시설 신축 사업 계획 변경권입니다. 부지가 당초 13만 145평방미터에서 8만 90평방미터로 건물은 3,000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에서 3,364평방미터로 변경되었으며 소요 예산은 당초보다 33억 원이 감소된 2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준공 예정일은 2025년이며 주요 시설 등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점입니다. 설봉서원 교육관 신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광고동 산 64-8번지 1원이며 건축 면적은 360평방미터, 연면적은 1080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문화 및 교육관을 25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2,44억 800만원으로 사업 내역 등은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동북권 방역자원회수시설 증설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폐기물의 반입 증가 및 기존 소각시설 노후화 등으로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동북권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건으로 위치는 호범면 안평리 785번지 1원이며 취득 재산은 토지 4,020평방미터, 건물은 연면적 8,728평방미터로 27년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842억 7,200만원으로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며 세부 사항은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증포 3지구 문화공원 공원주차장 조성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포동이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대응하고자 현재 어린이 공원으로 이용 중인 증포 3지구 문화공원 지하를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한 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증포동 493번지 외 1필지의 공원 부지에 지하 2층으로 306면의 지하 주차장을 25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29억 원으로 도비가 29억 원이며 시비는 205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 있습니다. 세부 사항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중립천로 공용주차장 조성사업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 도곰과 시내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건으로
위치는 중리동 180-2번지 1원이며 부지 면적은 1693평방미터로 주차장은 6층 주차타워로 393면을 26년까지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시비 36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세부 사항은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부발 아미콘 공용주차장 조성사업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부발 아미리 지역에 공용주차장을 조성하여 교통질서 확립 및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부발 아미리 682-6번지 1호이며 부지 면적은 1322평방미터이며 주차장은 5층 규모로 180면을 26년까지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시비 161억 원이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과 예산은 설명자료 9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국장님 먼저 우리 업무 보고 때 상서사업소에서 강의하고 노후관 교체 사업을 2000년에 해야 되는데 여주에서 지금 그 부채가 과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화장대하는 문제 때문에. 물론 지금 우리가 지금 거의 3분의 1 정도가 지금 축소시킨 거죠, 이게. 화장대. 네. 그럼 이게 우리 단독적으로 가능한 사업입니까, 이게? 화장대. 여주의 동의를 안 받아도. 그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17억 6천 제곱미터에서 현재 3만 900제곱미터가 줄은 이유는 아무리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래서 규모를 축소하게 됐습니다. 이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주시에서 그 증기계로 요구를 반영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그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규모를 줄인 사항을 포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입니다. 그럼 과장님 질문한 이거 재민이 언제부터 추진할까요? 지금 저기 이게 어디까지 저기 도시계 저기까지 아직 안 올라왔잖아요 이게. 네 지금 저희가 토지 매입도 아직 안 된 거죠. 네. 일단은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저희 민선 8기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규모를 축소할게요. 그다음에 네, 저 보충 얘기인지 알겠고요. 이제 뭐 어떠한 결단이 필요하면 이제 과연 지금 우리가 단독적으로 여주를 무시해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 이천의 의견만 가지고 추진을 그러면 하겠다는 뜻이죠, 이게.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여주시하고 저희하고 그 주민들을 대표를 구성해서 지금 그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지금 그 특별조정이라고 해서 그 시민협의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저희 네이버를 만나서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일단 어떤 뭐 부장장 저희 입장에서 추진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각자 인센티브나 그런 거에 대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지금은 결과를 빨리 내려야 돼요. 지금 어떻게 이게 사업 추진한 게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지금 저기 여기에 그 그쪽에 우리가 치우쳐가지고 그쪽에서 자꾸만 이익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업 변경이 됐는데 변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천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뭐든지 뭐냐면 이게 벌써 지금 봤을 때는 또 올해 안에 결정이 날지 안 날지든지 그러한 그 시민들의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속과 큰 시행을 할 건지 아니면 저기 장소 변경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단해서 하루라도 조금 뭐 이거를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 지금 그 상수 그 여주에서 오는 그 상수도 그 노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여주시장이 그걸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불합리가 있어서 제가 또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 지금 강역산 수도 자원시설 증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여주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여주에서는 부처박을 안 해서 우리가 지금 그쪽에 그 능서 쪽에 그 누수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 국장님 계시고
지금 몇 년씩 사고를 못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걔는 무슨 애는 우리가 수도 써야 되냐, 그냥 수거하는가 지금 다 그런 그 시민의 혈세가 나가고 있는 한국인데, 또 우리는 그냥 당연 그 시설은 그냥 뭐 그거하고 별개라 그냥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 시민은 이런 문에 대해서 제약을 받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또 아니라고 또 주고, 저 기타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강력자원 시절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데 이제 시비 35% 속에 다시 이렇게 강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광주는 빠져나가고 그러면 다른 도에도 35%에 가지고 똑같이 그 건축비를 적용하는 건가요? 우리 시비가 35%면 우리가 2,000씩만 들어가는 건가요? 증설비가. 담당회장님 별도로 자원수란 것은 종교입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들어오는 그 상위 시군이 다 공동을 본다고 합니다. 그 35% 속에서? 예,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 중립청도 공영주차장에 지지하겠습니다. 중립청도 그 사업기간이 2023년도 1월부터 26년도 6월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 시민들한테 공지했거나 뭐 그 거기에 땅주들한테 한번 공지가 됐거나 뭐 이런 계획성이 어느 정도가 진행된 건지요? 담당 과장님이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교통부 차관 김진입니다. 계획만 있고 아직은 주민 설명회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요거는 주민 설명이고 펼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공감대도 없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거에서 지금 설계 같은 거 이런 건 나온 건데? 없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아직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걸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투자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예산 수립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설계 과정 중에 과연 몇 층 몇 단으로 될 것인지 그 주변의 경관이라든가 이런 걸 다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주민들한테 설명해주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이제입니다. 거기가 이제 나름대로 유치원의 한복판이기 때문에 아마 그 주민들한테도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나름대로 아마 난색을 피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나중에 그 할 때도 그 시내 한복판이기 때문에 좀 미관이라든지 종교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좀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의원입니다. 저는 그 주차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증포 상지구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실시 설계 용역 계약이 진행 중인 사업,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그렇지 않고 이제 공유재산 계획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세 가지 사업에 대해 공사비만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총 공사비라든지 이제 설계비, 감리비 이런 거를 단순히 비교해봤을 때 아직 실시하지 않은 중립청역 공유주차장이랑 그거 아니고 공유주차장 조성사업의 설계비가 그 문화공원 공유주차장 사업보다 좀 현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백과 기준을 살펴보면 나중에 이제 이 비율 총 공사비라는 비율 면적대로 이후에 추진할 두 가지 공유주차장 조성 사업 설계비도 좀 줄어들 여지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공사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사실 계약자들이 가지고서는 이제 설계를 추진을 했는데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계획 그 공사비가 나왔을 때 계약 공사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감액이나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잡은 거는 이미르다와 계약적으로만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계할 때 별도로 상황과 검토해가지고 설계비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잘 알겠고요. 여기 그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증포 상지구 사업 대역을 한번
지금 아마 요거는 그 부지 면적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 것 뿐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그 와플이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세부 그 지하 그 공사비에 대한 게 산출이 되고,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세부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별도다 계략적인 것만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 별도사 의원님한테 별도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주차 고정주차장과 관련된 조성사업 세 가지 모두가 그 증권지급 빼고는 다 시비로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비에 확보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기울여 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 그 주차장을 들어가는 진입로가 보통 사거리나 이런 데 있더라고요. 그러면 들어갈 때 차선에 대한 그 변경 때문에 그 복잡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들었고요. 또 암기권이나 주민번호 같은 경우는 저희 일반 시간들이 많이 다니는 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주차장을 세워놓고 외관 같은 거에 신경 안 쓰면은 너무 경관에 네, 좀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또 다른 데 벤치링 마킹 같은 것도 해서 경관을 좀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이 어떨까 이런 것들도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은 이런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반영하도록 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리 종결을 선포합니다.